야, 아니 무거워 죽겠는데. 저거 아니야 농구공. 농구공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 진짜. 아니 왜 운동을 시켜. 아 정말. 언덕 뛰기 싫어갖고 애들도 안 뛰는데. 그 많은 친구들과 후배들이 있는데 지인들이라니까 사회 친구들도 많고 뭐 사회 선배들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마지막 은퇴할 때 같이 했던 선수들. 너 어디야? 에러 여기 현천마을 입구에 왔는데. 야 거기에서. 네네네. 왼쪽으로 쭉 올라오면. 네네. 그 멋있는 농구공이 하나 보일 거야. 아. 아. 코제 하우스. 코제 코제. 어디? 코제. 어 저기 써있잖아 코제 하우스. 형님. 어? 어제요 저 왔습니다 이거. 아 형 왜 집을 언덕 위에 얻었어요? 야. 아 무거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웃어. 야야 거기 거기 내가 거기 나 이거 좀 봐주시죠. 야 거 보고 있어 저 농구. 아 형 비석인 줄 알았어. 비석인 줄 봐봐 보고 있어 봐주네. 아니 이거 진짜 본인 쓴 거 맞아요? 예능 레전드. 지금도 뭐 최고의 레전드인데 무슨 또 무슨 레전드를 하시겠다고. 야 그냥 재밌게 즐겁게 사시면 되지. 봤어? 예. 네. 야 내 여기 서봐 내 기념 사진 찍어줄게. 야, 핸드폰 줘봐. 아 우리를 찍어준다고요? 어디야 내 둘둘 서봐 내가 찍어. 둘둘. 지금 다 찍지 둘둘은. 뭐, 형이랑 같이 찍어야 형이랑 같이 찍어야지. 뭐, 어떻게? 어? 형이랑 같이 찍어. 아니 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 코지하우스인데. 웃어 웃어 웃어. 같이 서 같이. 아. 야 기념. 에이씨 부위 한번 하던지. 예. 에이씨 부위 한번 하던지 예, 해봐. 사랑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야 경호야. 네. 부위 한번 해 부위. 그래. 아 좋았어. 네. 아 근데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어? 네. 어? 야 이거 받침대가 있어야지 이거. 받침대 있어요 형님. 어디? 걱정 마십시오. 아, 있습니다. 터프나라. 있어요. 어. 하나? 중으로. 방 하나? 지금 경호 너가 들어와도 아, 이거 안 닿을 거야. 내가 높게 해달라고 그랬거든 이거. 원룸이죠 원룸. 아침이라서? 원룸이지. 그냥 침대 딱 하나 놓고. 어? 네 집보다 좋지 너 혼자 사는 집보다. 네 집보다 좋지 너 혼자 사는 집보다. 아니, 왜 그러니? 장작 또 패고. 아 장작 패고. 아 형 장작을 패서 수육을 한번 삶아야 된다고요? 아 저기 소태도 먹어봐서 진짜 맛있어. 승기나 네가 이거는 음식이니까 이거 돼지고기 좀 삶아. 형이 어? 형이 왜 시계를 왜 보세요? 저기 봐봐 저기 소까지 다 해놨다니까. 빨리 시동 걸어. 다 해놨다니까. 빨리 시동 걸어. 가자. 지금 가야 안 맞고. 아, 무슨 빨리 일을 하나? 시키. 빨리. 아 배고파 빨리 먹어야 돼. 그냥 형 여기 우리가 형 이걸 어떻게 배달을 시키죠? 배달 안 돼요 여기? 없는데. 없는데. 내가 처음에 현천마을 왔을 때 제일 처명이 뭔지 알아? 뭐예요? 도끼다 도끼. 자, 아 이게 장작 패다는 거예요? 그럼. 어. 이쪽 근데 이거 어렵다고 하던데. 아니 별로 안 어려. 아 그냥 그렇게요? 어. 어 밑에 안 되고요? 안 되고. 아니, 안 돼도 돼. 어이 뭐야? 오. 어이 뭐야? 오. 와. 원래 무식한 게 나. 놀랬어. 처음에 도끼질 했다니까 이 와서.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어요. 아니 집들이를 당신이 초대를 했으면 당신의 음식을 만들든지 배달을 시키든지 왜 후배들 불러놓고 갑자기 우리도 팀에 가면 절대 손을 안 움직이는데. 야 내가 가서 사갖고 오자. 야 일로 와봐 한 번만 해봐. 한 번씩 해봐. 자 그래 이거 되겠다 바쁘게 줄까. 아우 아우 어딘 자세가 좋은데. 야 널 그죠 자세가 어? 좋지. 어 확실히 명 감독이 틀리네. 아우 쉬어야 되는데 이거 아직 일해야 되냐 이거 내가. 다 힐링하러 온 거야. 산에 형 보니까 이만 벗어 패턴이 딱딱 생각나지 않아 작전이. 누구를 도끼질할까. 누구를 도끼질할까. 아우 됐어 됐어 이제 불펴 불펴. 자 이제 불피자. 어 불펴. 나무를 올려야지 나무를. 으이씨. 나무를 올려야지 나무를. 으이씨.
아, 너 형을 태워라, 형을 태워. 그걸 왜? 아, 니네 저거 해. 니네 저거 해. 왜 여기 와서 아니, 그래? 아니, 이 소설 해줘. 끓여야 돼, 물을. 팀워크 안 맞아, 팀워크 안 맞아. 아, 참 말 많아, 이것도 커가지고.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뭐 할아버지가 돼서 만나더라도 뭐 60이 됐든 70이 됐든 불을 때워야 되면 불을 때워야 되고 내 밑에 없으면 옛날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올려놔 올려놔 올려놔봐 밑에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수육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는 줄 알지? 아 요새 뭐 저 흑맥주로 하는 거 그게 있더라고요 어 아이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 네가 마시는 맥주 다 갖고 온 거냐? 나 흑맥주 안 마셔요 나 흑맥주 안 마셔요 그럼 야 갖고 온 거 아니야? 저거 하려고 어. 야 물 끊지 이거 끈다 형 이제 물을 끊지 아니 성격 급하신 거 여전히 아 형 진짜 아. 여기서 한다고 해서 불은 붙일 줄 아는 줄 알았더만 불은 붙일 줄 아는 줄 알았더만 저 또 꽁시렁거렸지 아니 계속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걸로 해요 형이 해주기잖아요 그렇게 말해 돼 아니 이거 불도 안 붙으면 여기로 선물에 넣는 거야 칼을 다듬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안 다듬어도 돼 봐 이렇게 다 두 번만 잘라 형 다 때려 넣어 종이만 타요 물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차번에 넣고 같이 끓이면 돼 야 팥국 끓이냐 야 팥국 끓이냐 아 파 많이 넣어도 돼요 너 또 뭐 하게 해? 너 또 뭐 하게 해? 된장 하셨잖아 내가 아는 레시피는 된장은 안 돼 어. 아, 나 맥주 넣으니까 냉장 넣지 말자. 아직 물도 안 끓어, 형. 냉장 넣고 야, 이것도 넣을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야, 이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 맛을 넣어야지. 아, 야, 아, 다 이거 고기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망하면 안 돼. 아, 다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진짜요? 아직 기다리면 돼. 이제 됐어. 형님, 뭐 시키세요? 뭘 준비 또 해야 돼요? 다 한 거 같아. 저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김치 썰고. 아, 그러고 내 돈 있지? 돈 왜요? 좀 이따 고사 지내야 돼. 좀 이따 고사 지내야 돼. 돈 하나씩 꽂아야 돼. 일에 돈 내, 이거 뭐. 아니, 후배들한테 삥도 뜯으세요. 피웠습니다. 형님, 왔어요. 뭐 왔어? 형, 뭐 왔어? 뭐 왔어? 왔나봐. 저거 그거 온 건가 봐요. 어, 저다. 광주에서 왔네. 어. 무한 광주. 맞나보다. 아는 사람이 세발낙지를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아는 형님이. 어, 너무 많은데? 우와. 이거 한두 마리씩만 먹는 거야. 야, 오리지널 이거. 오, 와, 이거는 뭐야? 오늘 전부 다 술 안주인데. 어? 술 안주인데. 원래 집들이는 다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술 많이 먹어야지. 먹는 거예요. 한 마씩 먹어볼래? 아. 근데 이거 할 줄 아세요? 지금요? 어.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어? 왜 돌려서 먹은 거야? 그 돌려서 먹으면 돼. 하나씩 먹어볼래? 근데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이게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아까 안 씻어. 안 씻어요? 저기 없지. 나무젓가락 없지. 나무젓가락. 좋잖아, 참기름. 참기름 아니야 그냥 먹어도 돼 소금 어? 소금 넣을까? 아휴 난 이게 아무 젓가락이 없구나 좋냐? 내가 깨서 먹어 제가 할게 왜 안 돼? 누르래 야 줘봐 줘봐 빨리 줘봐 힘이 없어 야 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해줄게 아니 저는 안 먹어? 이렇게 안 먹었는데 안 씻어요? 맛있어. 아니. 야, 기성아. 야, 형 드세요. 형님 드세요. 형님 드세요. 너 안 먹어. 형님 드세요. 너무 많아. 뜨거워. 야, 한 마리 더 해. 먹으려고 지금 짠짠해. 좀 무식하지 애들이